네가 그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지면서 가고 싶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겠지. 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너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을 묻더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니.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야. 부담도 되는 거고. 직접 추천을 한다라는 것도 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이 커. 그걸 감수하고라도 너를 추천하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라는 뜻은 퀴즈이기도 하지만 뭐 답은 없어. 답은 없고 그냥 퀴즈일지도 모르고 그냥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낼 건데 첫 번째는 그 전에 회사랑 막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두, 뭐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두 개가 다 합격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어디를 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한쪽을 선택을 할 때, 그때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거지. 나는 이런 기준에서 여기 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나름대로 각자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정을 해. 근데 최근에 이제 요, 김모군이, 여기 최모군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한 군데 합격을 해놓고 이제 출근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근데 더큰 회사에 여기 지금 여기도 이제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그 추천한 멤버가 얘를 추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아까 물었어. 자, A라는 회사에 붙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근데 B라는 회사가 더 커. 근데 그 회사에 갈 확률은 100%는 아니잖아. 추천을 받을 뿐이고. 그래서 이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 그럼 이제 이 심리가 이해가 되느냐? 너라면 어디 갈래? 이런 질문을 이제 아까 오기 전에 얘네 둘한테 했어. 이 둘이 이제 생각이 다른 거야. 마지막인 회사 이름 딱 듣더니 갑자기 그럼 가야지 이런 거야. 간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 이름 들으면 달라진다니까. 아니. 이래서 간판이 중요하다. 아, 물론 뭐 글로벌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뭐 확실한 게 아니잖아. 이쪽은 뭐 가야 돼. 이미 정해졌어. 근데 이쪽은 다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지. 자, 어떡하려면 저는 붙은 데 가죠. 붙은 데 가? 왜? 언제든 갈수 있잖아요. 정해진 충성심이 아주 훌륭하고 저런 자신감 언제든 가지. 마음에 들어. 그런 자신. 지면서 따위 별거 아니다 이거지. 이야, 독일의 삼성이라 불리는데. 이것도 조언해봐. 독일의 삼성이야. 독일의 삼성이라 불리는데. 혹했어.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본인은 지면서를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 근데 그 정도로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뭐 내가 말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정작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얘가 그 회사 저 지원을 했어. 지원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거야.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출근해야 하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이제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멤버 애가 연락이 왔어 나한테. 그래갖고 얘를 추천을 좀 자기가 직접 추천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 서류 정식 절차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말을 하는 거랑 얘기가 다른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자리 비었지, 이 자리 내가 추천할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랑은 이건 얘기가 다른 거야. 본인이 있는 또 부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인간
개인 캐릭터를 모른단 말이야. 알고 얼굴 본 지는 좀 오래됐지만 같이 뭐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속속들이 몰라 잘. 알고만 지낸 지가 오래됐을 뿐이야. 잘 몰라. 이제 좀 본인도 이제 부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신중해야 하니까 본인도. 그래서 내 의견을 묻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가 처한 상황 이런 거 쭉 알고 있느냐. 이런 했다. 그런 의무 내진 책임도 좀 있거든, 너희들한테는. 그래서 회사의 규모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 너희들의 준비 상태, 그에 얼마나 잘 맞을까, 들어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을 나는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천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외국계 회사라는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적당하다. 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얘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유 나는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지멘스는 지금 네가 들어가서는 아주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어. 그리고 뭐 합격 여부는 나중이고 일단 들어간다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조심스러워 나는. 그래서 뭐 어찌어찌 이제 네가 들어가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 단순히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이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냉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이것도 질문 비슷한 건데 선물할 줄 몰라. 이게 감정을 이해 못하라는 거야.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이걸 일일이 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얘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술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술을 선물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이제 두 케이스가 있었어. 어떤 게 더 나를 감동시켰을지 상상을 해봐.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야 라는 식으로 나한테 가지고 왔고, 한 케이스는 그냥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야. 여기 양조장이에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여기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거길 왜 왔어? 네가 그랬더니 뭐 어쩌쩌서 갔대. 그래서 왔다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 여기 술 좀 보낼게요. 그러고 10병 보내면 되죠? 그러고 보내는 거야. 이 두 개의 느낌 차이 알겠어? 거래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야. 마음이. 네.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 술을 줬느냐. 그 거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베푼 그 행위가 2만원밖에 안 돼? 오히려 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걸 본인은 계산을 한 거야. 근데 그 계산한 값이 2만원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그럼 나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쁜 거지. 선물 주고 욕먹는 사람. 이해돼? 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내 생각이 낫다는 얘기는 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 이 술을 내가 받든 안 받든 내 기분 좋아진 거야. 그 전화 한 통에. 똑같은 2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선물도 감정인 거야.
받는 사람 기분 좋아야 돼. 기분 좋게 줘야 돼. 이해 돼? 근데 여기 있는 남자애들이 그걸 몰라. 너무 몰라. 아, 이걸 내가 일일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